부산시에 이어 김해시도 경전철 요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 대책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김해 경전철 요금은 1구간 1,200원, 중심 구간을 이용하는 2구간은 1,400원입니다. 개통 이후 한 번도 올리지 않은 요금에 부산시가 먼저 손을 댔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2월 1일부터 100원 인상하기로 한 겁니다. 김해시는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혀 실제 2월 1일 요금 인상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김해시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그 인상이 없었습니다. 신고 요금과 부가 요금의 차이가 한 110원 지금 그걸 어느 정도 재정 절감을 하자는 그런 취지도 좀. 김해시는 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전철 요금 100원 인상안을 심의합니다. 100원 인상안이 통과되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적용됩니다. 요금 인상 움직임에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MRG 부담을 시민이 떠안고 있는데 신고 운임 체계 문제로 발생한 재정 부담까지 시민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해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부산 김해 경전철 요금 인상안 반드시 부결 처리해야 한다. 한편 김해시는 MRG, 즉 최소 운영 수입 부담 방식을 비용 보전 방식으로 바꾸는 재구조화 방안과 65대 35인 김해시와 부산시의 분담 비율 조정 방안을 놓고 부산시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